16년간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제약을 받았던 목포 임성지구 개발 사업이 또다시 사업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남학신도시 오룡지구 개발로 목포시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임성지구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업 추진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성지구 2단계 사업이 계획된 것은 지난 2000년 남학신도시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서부터입니다. 2008년 개발형이 허가 제한구역이 됐지만 이후 16년간 사업 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사업 방식을 환지, 즉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 외에 진전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동안 토지평가협의회가 구성되고 지작물 조사까지는 마쳤지만 국공유지 환지 협의도 전체 면적의 34.6%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체 199만 제곱미터 가운데 일반인 소유 토지는 환지 방식 사업 추진의 최대 쟁점입니다. 지난 5월 LH 본사에서 열린 경영투자 심사에서는 조건부 부동의로 처리됐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올 연말 재상정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토지 소유자 400명의 3분의 2에 달하는 270명의 개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이제 통과가 될 거라고 믿고 하고 있고 예. 그 이후에 내년에 이제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말하는 환지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목포시는 적극적인 개발 의사를 전달하며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주 설득 작업에 나서는 한편 올해 말 LH의 경영투자 심사에 재상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영투자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지작물 보상과 환지계획을 신속히 수립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환지 방식의 경우 토지가치 비례율이 100% 미만일 경우 토지 소유자의 사업비 부담률이 50%를 넘게 되는데 의향서에 동의할 경우 향후 재산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LH가 시작을 했고 목포시가 주체가 목포시니까 이분들이 책임감 있는 행정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나. LH 광주전남본부는 의향서는 사업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LH와 목포시는 다음 달까지 주민 동의 절차를 마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토지 소유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